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두드려요. 똑똑똑 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예, 상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기선제압을 잘해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어버리고 이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때 눈을 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딜을 잘해요.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다. 업인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인물풀이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인물의 사주를 갖고 사주풀이를 해주시면서 느껴지시는 기운을 읽어주시는 그런 시간이죠. 자,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바로 스타트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남자분이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이렇게 앉지를 못해요. 뭔가 앞서서 나가야 되고, 성격이 올곧다고 그래야 되나? 고지식한 면도 있고요. 내가 이게 지우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연필인데 이걸 지우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언변의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말을 잘해요. 그리고 지우개면 이게 지우개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따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얻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두드려요. 똑똑똑 하면서. 어디가 아픈지. 예. 네, 상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기선제압을 잘해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어버리고 이 사람은 사람하고 대화를 할때 눈을 볼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하기 전에 딜을 잘해요. 상대 측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빨리 앞서서 나가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운 자체가 삼재였기 때문에 작년에랑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이 사람을 꺾으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나를 막 주저앉히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끌어내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이랬던 형국인데 엄청 힘들었던 시기네요. 이 사람이 지금은 활개를 치고 갈 수 있고 보란 듯이 의기양양하니 앞을 열고 가라 하는 사주예요. 앞으로 3년이. 근데 이 사람이 말년운도 괜찮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45에서 47 이때 좋지 못할 곳을 갈 수도 있어요. 큰 고비가 와요. 근데 그 고비를 이분 같은 경우 크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냥 내가 내 한몸 뛰어들고 나면 정리가 된다. 그치만 다시 일어선다. 이 사람은 놓치지 않는 끈이 있어요. 이 사람 사주애가. 조상님의 어떤 분이 이분을 꼭 도와줘요. 이 가정을 일으켜 세우라는 그런 사주가 들어있어요. 사주로 봤을 때 이분은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사람들 많이 앞에 서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무슨 영어 책 같은 걸 놓고 막 공부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기도 하고. 관밥도 들어있으니까 공무원 이런 쪽으로 가도 되는 사람이에요. 주의할 건 이것만 지키면 괜찮다 하는 거 뭐 있을까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딱 대놓고 말을 하는 그게 있어요. 이 사람도 욱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싫으면 이 사람 안 봐요. 그리고 딱 욱하면 그걸 못 참아요. 그냥 질러야지. 근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내면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저 사람하고 상대 안 해야지 하면 딱 안 할 것이고 저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본보기를 보여줘야지 하면 속으로 딱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지금 보면 되게 혈기왕성하지만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인물에 대해서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러 제가 왔어요. 인물 퀴즈. 그렇죠. 사실 이분의 이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죠? 돌풍, 혁신, 젊음, 정치. 바로 이준석 당대표인데요. 네네. 다른 건 크게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 이분 제가 볼 때는 어떤 자리에 어떤 그릇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다만 주변의 적이 구설이 시비가 자 앞으로 2, 3년 주의하셔야 됩니다.
괜히 막 뭔가를 유언별을 막 네. 퍼트려내고 네 모함하고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원래 믿는 도끼에 찍히면 제일 아프죠 여러분. 사실상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네.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팔색조 기질이 계신 것 같아. 그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일 땐 보수적이고 좀 이렇게 개방적일 땐 개방적이고 네. 그 말은 즉슨 아이디어 어떤 창출 혹은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사회의 어떤 노력 어떤 뭐라 그럴까 변화 혁신 개혁 이런 것들 자체가 이 사람 사주에도 드러나 있게 굉장히 그런 성량감 모습적인 부분이 맞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그걸 하는 데까지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냐면 사공이 많잖아. 솔직한 말로 어느 나라나 그렇게 했지만 자, 근데 어찌되었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어렵고 이 곤란한 시국에 이런 분은 반드시 정말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렇지만 너무 또 개방적으로 가면 너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생길 것이고 그러니 이거에 절충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자체가 좀 약간 알짜배기식으로 쏙쏙쏙쏙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 혹여는 머리에 어떤 창의력 등등 그런 것들이 조금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됐건 욕을 먹으면서 지쳐버리면 사람이 사실상 욕먹어서 지치잖아요. 그런데 욕 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우리 국민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선생님, 오늘은 바로 인물 사주풀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오늘은. 누굽니까 또? 어떤 인물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준석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아우. 예, 오늘 아주 돌풍이 불고 있죠. 그렇죠. 국민의힘 당대표죠. 네. 예. 지금 당대표로 이 젊은 의원이 대표가 예. 되셨는데, 많은 분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기대만큼의 좀 활동도 하고 계시고요. 자, 앞으로의 또 정치도 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분의 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지 좀 봐주십사 해가지고 네. 제가 좀 사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럼 음력 사주를 좀 제가 제공해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네. 젊은 분이 지금 이제 당대표가 돼서 성승장구는 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해운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할게 아무리 젊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세상 살다 보면은 지나간 어른들이 더 이제 이렇게 사회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 그 연세 드신 분들 당원들한테 많이 의견도 듣고 네. 그분들 의견도 존중하고 네네. 그래야 올 가을이 잘 넘어가요. 귀를 네. 잘 기울여야 돼요. 그럼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 어른들이 그래도 세상을 살아오고 그래도 많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독단적으로 자기 물론 생각이 똑똑하고 독단적으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뭐 다 밑에 사람 당원들이 따라오겠다 싶어도 그 중에서 올 하반기에 네. 이분이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가는 적이 생겨요. 적. 적이 생기니 네. 좀 많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예. 그래도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게 연세 많으신 당원분들한테 그 국회의원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네. 이 합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이 보실 때는 이 사주로 봤을 때는 네. 이준석 의원이 이 대표님이 네. 굉장히 어떤 성향의 소유의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분 사주가 좋아요. 보니까 예 사주도 좋고 네. 이분은 어릴 때부터 남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용을 했고 제가 이렇게 사주로 보니 뭐 소년 시절이라든지 그리고 사주가 남 앞에 거느리라는 사주예요. 남을 거느리고 예 아마 어릴 때도 반장도 많이 했을걸요. 반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말 끝에 이 말 끝에 복이 들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남에게 미움을 안 사요. 안 사고 그렇죠. 안 사고
굉장히 또 귀도 잘 기울이는 편이에요. 그런데 올해 운이 안 좋으니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잘 하고 나면 앞으로 한 10년, 15년 후에는 아마 큰 일을 하지 않을까요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몇 년 후에? 10년, 15년 후에요. 예. 그 꿈,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어요. 포부가 있고 정치로. 정치로. 예, 그렇구나. 정치로 꿈이 있고 포부가 있고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정치에 어린 나이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아마 반장놀이를 해도 대통령이 되는 꿈을 꿨을 거예요. 자기가 내가 대통령 될 거라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네, 야망이 있고 꿈이 있더라고 사주에. 네,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꿈이 커 이분은. 꿈이 크고 네. 그렇지만은 올 하반기를 그래도 좀 잘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고 남은 말에 귀를 좀 많이 기울이고 어른들을 네. 자기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해도 네. 그 밑에 계시는 어른들, 어른이잖아요. 예. 예, 어른들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좀 많이 포옹을 하고 그러면 한 뭐 15년 후에는 10년, 15년 후에는 큰 별이 되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께서 의미심장하게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기대감이 또 더 한 끗 또 올라갔어요. 한 15년 후나 될 것 같아요. 10년이나 15년? 15년 정도. 15년? 네. 한 15년, 10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초특가 쇼핑몰 어빈.